이거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미쳤다. 뭐야 이거? 아 이게 이 양념 희한하다. 우와 대박이다. 아니 고추를 으깬 거예요? 굵은 고추를 으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 입자가 되게 굵직굵직해 들어가니까 터프하다. 네, 그리고 마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다진 마늘이 아니고 으깼어? 으깬 느낌이고 네, 그래서 그 되게 그 향하고 맛이 오. 어마어마하고 이게 지금 참기름이잖아요. 네. 근데 고추 때문에 약간 고추기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색이 빨갛게 예. 고추가 색이 빠지니까 그런 고추기름 느낌도 나네요. 어, 근데 야 이것 때문에 안 물리고 계속 먹게 되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아재 감성이라 그래. 아재라니요. 이게 트렌드란 거고 이게 이제 힙합 감성이에요. 이게 지금 봐봐 전부 친구들 다 저거 먹잖아요. 이거 저거 저봐 저게 다 드시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이죠? 이게 바로 힙포에서 한몫 단단히 차지한 매력 덩어리.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지? 중요한 건 레시피가 안 나와 있더라고. 아 뭐가 있는 거지 여기에? 있는데 인터넷에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찍어 먹기만 하면 다른 맛으로 돌변한 뭉튀기 무한 흡입. 손님들을 홀려버린 마성의 양념장 드시겠다. 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 사실 여기 말고는 먹어보는 데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이제 무기집이랑 다르게 양념장은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다른 집에 비해서 양념장만 먹으면 그냥 평범한데 생고기를 찍어보면 맛이 틀려져요. 양념장의 영업 비밀이 궁금하다. 저희 잠깐 주방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들어오세요. 아, 그냥 살짝만 좀 보려고. 네. 살짝만. 잠깐만 아, 이거. 오, 있네. 이거 아니야 이거 맞잖아. 거칠도 무슨 고추. 그래 이걸 따로. 태양초. 예. 확실해 맞죠 이거. 예. 찾았다. 내 예측이 맞았어요. 그래요. 잠깐만 찾아. 이거 거칠게 부쉈네요 그죠? 어? 예. 이게 뭐야 이거? 방앗간인가? 어? 이거 뭐야? 이거 카레. 아. 이게 뭐야? 뭉튀기를 받쳐주는 조연일 줄만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씬스틸러 비법 양념장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그 뭐 사과하고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간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야. 온갖 재료 다 들어간다는 가문의 비법 양념장 지금부터 그 레시피를 공개한다. 굵게 빻은 고춧가루만 사용하는데 여기에 손수 투박하게 찌은 마늘을 넣고. 설탕으로만 밑간을 마치고 거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을 붓는 주인장 검은 액체의 정체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하루 숙성시켜둔 맛간장을 넣어서 잘 버무리죠. 저희 양념장은 기본적으로 맛간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맛간장이요? 양념장의 핵심인 비법 맛간장 지금부터 그 레시피가 공개된다. 싱싱한 사과와 배, 그리고 생강까지 각 재료의 맛이 풍부하게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잘게 썰어내는 것이 키포인트. 그리고 기본 간장에 넣어 한 소끔 끓여주면 비법 맛간장 완성! 그런데! 일단 맛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배, 생강, 그 외 마법가루. 가문의 영업 비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마법 가루까지 들어가야 가문의 비법이자 양념장의 핵심이 될 맛간장이 완성된다. 한 번도 공개한 적 없다는 이 마법의 가루, 과연 무엇일까? 방금 보신 계피가루. 맛간장의 마지막 히든 재료, 바로 계피가루. 세계의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꼽히는 계피. 항균 작용은 물론 고추와 마늘의 매운 향을 잡아주고 달달한 맛까지 내기에 그만이라고. 가문의 비법으로 탄생한 맛간장을 미끈한 양념장 재료 위에 마지막으로 부어주고
2대 주인장의 손맛을 더해 골고루 섞어준 다음 여기에 가짜낸 참기름까지 듬뿍 담아내면 중독성 짙은 가문의 비법 양념장 완성. 근데 양념 너무 맛있다.